잠깐만요. 형 신문. 와 진짜 신문 좋아. 아까 석진 형이 얘기했잖아. 형이 잘 말이야. 남부지방 흐린 가운데 경상도 해안가. 종이신문 보고 그러신 건 아니죠? 종이신문. 에이 설마. 중앙일보 말이지. 설마 종이신문 보시겠어. 혹시 여기. 농담으로 에이 종이신문 보시는 거 아니야. 휴대전화를 보니까 눈이 너무 아프고 자꾸 미간을 찌푸리게 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. 그래서 이제 신문을 받아보자 다시. 네. 아니 근데 장도연 회원님도 진짜 종이신문을 보세요. 아, 그거랑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. 다른지. 이건 진짜. 뭐 왜 달라? 모르겠어요. 왠지는 모르겠는데. 아, 저 망도 제가 지하철에서 두 개 천 원에 샀는데 제가 지금 10년 넘게 쓰고 있습니다. 이사 가는 날입니다. 제가 서울 와서 이사를 11번째 하는데요. 아니 김광규 형님 뭐가 이렇게 언짢으세요? 저랑 너무 비교될 것 같아서. 에이, 설마 부모 가서 뭐 이런 거 돌리겠어요? 설마. 아 요즘 저런 거 다 합니다. 신문이랑 저거랑 다. 저거 진짜 안 해. 나 상상이 현실이 됐어. 제가 50개월 예방합니다. 아. 아 이거 시원해. 이거 시원해. 뭔 소리야 이게? 벤치프레스 한 120kg 되는 소리. 나름 기압이에요. 기압이죠. 어머니부터. 다행이다. 나무 등으로 앉혀서 다행이다. 아니, 말하면 또 되게 현실로 이런. 설마 안 돼, 제발, 제발. 설마 안 돼, 제발, 제발. 설마 안 돼, 제발, 제발. 안 돼, 제발, 제발. 그거 어떻게 해? 다행이다. 지금 할까 망설였는데. 시원해 보여 그래도. 아, 그래도 나름 리듬을 잘 타시네요. 아, 유연하셔. 네.